할 수 있는 생존율이 높아? 생존율 높지 않지. 그래서 남자는 하나뿐이지. 아니지 아니지. 7명이야 아, 그래? 7명. 에? 남자 간호 학생들 학점 낮은데 대학병원 잘 붙는다는 그런 썰 있잖아. 남자 간호사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간호 학생들, 남자 간호 학생들은 꽤 있잖아. 또 이제 그 유튜브가 잡는 거야 우리?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니 난 궁금한 게 남자 간호사가 병동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높아? 생존율 높지 않지. 다 왜 소방으로 빠지겠어. 아 맞아. 다 왜 소방 아니면 보건직으로 간호 간호직 보건구가? 다 왜 그런 건데를 빠지겠어. 이 여자들 집단에서 살아남기가 진짜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살아남은 이유는? 살아남은 이유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아 농담이고. 살아남는 이유는 여자들이랑 친하잖아 너가. 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선배들하고 그냥 끝나고 커피 한잔 먹자. 커피 한잔 먹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냐 그 안 좋게 생각 아 그냥 아우 무슨 커피야 하면서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원래. 아 그치. 근데 왜냐면은 피곤하거든. 뭐, 피곤하니까 다들 당연히 피곤하지. 근데 친해지고 이러면은 커피 한잔 사드릴 테니까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먹자고 하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냥 테이크아웃. 아니면 너가 그 문서를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그냥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 해갖고 가세요 그냥 사주는 거야. 아 진짜? 거의 물주지. 그게 있잖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너보다 나이 비슷하거나 나이 어린데 선배인 경우도 있잖아. 아, 그런 거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그냥 아예 그냥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그런 거는 상관없지. 어찌됐건 나보다 선배니까. 나는 너랑 동기였는데 학교에서. 아 동기였는데 나랑 선배로 왔다. 아, 그런 거는 남자들이 더 잘 버티지.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는 그거는 왜 나보다 몇 살 어린 애들한테 막 욕 먹고 막 그냥 쌍욕 먹고 막 완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상관없지. 너희 그 대학 동기들 남자 중에서 소방으로 많이 빠졌어? 지금 빠진 사람이 내 대학 동기도 그렇긴 한 두세 명은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임상경력 2년 이렇게 해서 너는 그쪽으로 갈 생각 없어? 나는 절대 없지. 왜? 난 임상에서 그냥 뼈 묻으려고. 임상이 임상 체질이 맞아. 아 이거 좀 자꾸 흔들려? 흔들려요. 좀 기다려봐. 그럼 좀 자르고 하자 그럼. 그만 자르면 안 될까? 그만 잘라? 왜 먹을 거 많잖아요. 남자 간호사들이 버티기 힘들구나. 만약에 남자 간호사들 중에 신규 들어왔어. 못 버텼어. 나갔어. 그러면 뭘로 가? 뭘로 나가냐고? 응. 적응을 못 하는 거지. 뭘로 해, 그러면? 어? 뭘 해? 그냥 다시 재취업해? 다 PA로 가더라, PA. 그냥 로컬 PA? PA가. 그래서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왜? 남자들한테. 왜? 어찌됐건 그냥 교수님 옆에서 일하는 거고. 로컬 맞지? 아니 대학병원도 그렇고. 대학병원 PA? 외과 대학병원 PA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강직하는 시간이. 왜냐면은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버티기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아, 진짜. 너 병동에서 남자 너 하나뿐이지? 아니지, 아니지. 남자 7명이야, 7명. 에? 잠시만. 거기 남자밭이네. 응, 남자밭이야. 거의 그 분위기 좋은 이유가 있어. 아니, 분위기 좋은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애들을 싫어해. 그래? 왜? 꼼꼼하지가 못하고 일 처리하는 거에서 있어서 일단 멀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싫어.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그냥. 그래도 확실히 여자들만 있는 집단보다 남자들이 좀 있는 집단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좀 낫구나. 그치. 만약에 20명 중에 남자가 나 혼자야. 그럼 좀 힘들지. 못 버텼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나 남자들이 있건 없건 똑같으니까.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 간호사들이 좀 다른 일반 남자보다 좀 더 세심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성격상 그런 것 같아. 그건 진짜 케바케고. 아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그 뭐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아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뭐 세심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되게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고 여자보다 더 섬세하고. 그니까 아직까지 난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못 봤어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나도 얘기는 들어가지고. 맨날 주사 뽑혀가지고 주사 뽑혔다고 그러고 그 전에 남자 강사가 탁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나? 환자 뭘 무슨 말을 하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남자들이 많이 그만둘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기강이 군대보다 더 세다잖아. 그냥 케바케 아이고 그냥 이제 그냥 의심을 하는 거지. 의심을 오빠랑 한 거 맞나 하면서 막 그냥 뭐 이런 인식이 있지. 그냥 꼼꼼하지 못하고 그런 그냥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근데 너는 공동에서 약간 좀 그래도 도구를 다 해놨다. 아 그런 건 아니 나도 잘 못해 일을.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진짜 멀리 어디까지 내다보는데 통찰력 있어. 남자들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아무나. 아 그래서 우리 병동에는 남자 간호사 배치를 안 해줘. 다 나가서? 아니 멀티가 안 된다고 안 해줘. 하더라도 한 명만 딱 안 해주고 뭐 두 명. 왜냐면 한 명만 들어와도 빨리 나간다고 배치를 잘 안 해주더라고. 버티기가 힘든가 보지. 근데 버틴 사람은 또 버티더라. 난 그게 신기해. 근데 아무래도 남자가 많은 병동이나 뭐 응급실, 중환자실, ER 이런 데 가면은 그 남자들끼리 훨씬... 뭉쳐. 어 그리고 그 남자들끼리도 엄청 기강 희세대. 군대지 군대.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진짜. 그러면 남자 간호사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 남자 간호 학생들 학점 낮은데 대학병원 잘 붙는다는 그런 썰이 있잖아. 아 있지? 나 알아. 근데 그거는 면접에서 면접에서 다 갈리는 것 같아.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서 잘 못하면 못 붙잖아. 그치. 남자랑 여자랑 그것도 똑같지. 그래? 근데 근데 남자인 경우에 이제 어쨌든 필요한 인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뽑겠지.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도 대학병원에 어쨌든 남자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뽑는 게 아니고 그 중에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그래도 성적 좋은 사람들은 남자들 진짜 좋은 데 많이 가지. 아, 그치. 완전 탑파이버 이런 데 그냥 남자랑 갔어. 여자랑 성적 똑같아도 어쨌든 여자가 많으니까 경쟁률은 여자가 훨씬 많지. 그렇지. 근데 물론 남자랑 여자랑 다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건데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냥 여자들은 어쨌든 뽑히면은 갈 때는 많잖아. 그냥.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 있어. 부서 이런 거. 근데 부인과 병동 뭐 이런 데 못 가지. 그치. 정신과 병동으로 많이 가잖아. 그렇지, 맞아. 왜냐면 거기는 진짜 힘으로 제압해야 되는 그 응급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치. 되게 위험하고. 그런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 킹아웃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치, 그런데 또 급성기 환자들이 많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TV 부시고 막. 그러면 뭐 남자 간호사들이나 신규 남자 간호사들이나 남자 간호사님들에게 뭐 해줄 말 같은 건 없어? 군대든 회사든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단 말이야. 어쨌든 뭐 여자인 중심에서 남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뭔데? 그냥 거기에 융합을 해야지. 그 너무 뭉뚱그렸어. 너무 뭉뚱그렸나? 어떻게 잘해야 돼? 해? 근데 내가 좀 성격이야. 이것도. 나는 병동 케바케야. 그치. 융합을 잘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일단은. 그치, 그치. 해줄 말? 해줄 말은. 그냥 여기 또 직장이고, 사회고. 그냥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슬퍼. 너무 현실적이었나?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상황이든 일단 멘탈이 아니라 일단 멘탈이 세야 돼. 무슨 뭐 진짜 쌍욕을 하든 내가 진짜 이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그냥.